2018 영동 꽃감축제 한마음 콘서트! 예, 여러분과 함께 달콤한 가수, 맛있는 가수 설운도를 초대합니다. 박수로 환영하세요. 설운도!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나 이렇게 멋지,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 행운의 남자인가 봐. 나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해랄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벌써 꽃감축제가 이렇게 오래됐습니다만은 달콤하고 익을 대로 익은 우리 최고의 꽃감, 하늘 아래 꽃감, 신의 선물, 우리 영동 꽃감축제입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고 이렇게 큰 강당인데 밖에 못 들어온 분이 2,800명입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뜨겁습니다. 자, 저도 이제 홍보대사로 있습니다만은 여기 홍보대사 맡고부터 제 성격도 달콤해지고 쫀득쫀득해졌습니다. 올해 꽃감도 잘 됐다니까 많이들 드시고 복 많이 받으시 바라겠습니다. 우리 꽃감 한 광주에다가 설운도를 섞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함께 다시 초대하죠. 설운도 하우!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삼바춤을 추고 있는 그대, 화려한 불빛 음악에 젖어 사랑에 취해버린 그대.
눈빛 하나로 몸짓 하나로 내 마음 사로잡는 밤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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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나만의 사랑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퍼두라 내일 내일 또 다시 여러분 크게 새로 내년에 또 옵니다. 기대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올해 날씨가 꽃감 농사 짓는 우리 식구들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태풍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면 오늘 다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이제 많이 판매해서 만천 국민을 달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이 꽃감처럼 쫀득쫀득하면서 달콤한 목소리의 주인공 여러분 앞에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수 얼마나 여기가 좋았으면 빨리 오느라고 겉옷을 못 입고 나왔대요. 그래서 속옷 차림에 나옵니다. 한혜진 왔습니다. 혜진아 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을 쉬는 서울의 밤거리 그림의 손을 잡고 행복에 젖어 멀던 거리 그림은 떠나갔고 나 혼자 외로운데 어디서 뛰어온 사랑의 속삭임이 내 마음을 이내 잊지 못할 잊지 못할 첫사랑님을 만난 곳 잊지 못할 서울의 밤 님 또한 용통의 밤이여 감사합니다 아시면 같이 또 불러주세요 큰 소리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경주입니다. 경주. 예. 네, 거기는 꽃감 만나지요? 그 꽃감 만나요. 예. 꽃감은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우리 영동밖에 없습니다. 예, 한혜진 지금 제정신입니다. 그래요. 꽃감 좀 맛을 봤나요? 아, 오늘 못 먹어서 봤어요. 예. 네. 그래요. 여기 작년에는 오늘... 먹어봐가지고. 드릴게요. 꽃감하면 영동이라서 줄게요. 오늘 주실 줄 알고 안 먹고 있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세요. 네. 아,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 옷이 안 말랐어? 네. 근데 네. 이게 또 서울에선 이런가 보죠? 아니 우리 제 옷을 해주는 동생이 이렇게 입어야 이쁘게 보인다고 했는데 옷이 이상하게 해오긴 해왔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이것만 빼지 얼굴이 안 보여. 아니 야야야 예예 예. 영동은 자존심이 있는 동네야 네, 어? 네. 영동에 네. 털 하나도 없는 개가 치와와 네. 서울에 갔어 네 근데 털 많은 서울 개가 네. 뭐라고 하냐 영하 30도인데 뭐라 그래요 영동에 내복도 없냐 네 홀딱 벗고 댕기냐 네 어? 조죽겄구만 네 그러니까 영동에 털 없는 개가 털 있는 개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 그랬었어요? 뒤집어 입었어 자식아 세무야 세무 어, 대박. 영동이 이런 데야 영동이 야, 역시 영동이 최고입니다 최고. 네. 여기 다 벗고 댕기잖아 아. 그래서 벗고 온 거지? 네 저도 뒤집어 입었어요 뒤집어 입... 자 네. 웃으면서 우리 MBC 충북이 함께하고 있는 한마음 콘서트인데 네. 우리 한혜진 씨가 오면은 우리의 스타는 다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니요 네. 여기서 투표를 했어요 네 주현미 288, 네. 유진아 600, 네. 한혜진 2830. 그래서 아이고, 박수 함께 두 번째 노래 한혜진 가자. 감사합니다. 지푸라기 보내드릴게요.
잡고 싶이 그대의 맘을 잡고 싶네 우리 영동은 국악의 또 도시입니다. 난계 박연 선생님이 얼마나 소탈하고 검소하게 사셨는지 생가에 가보면 압니다. 그리고 자주 찾을 곳은 옥계 폭포 가면은 너무 좋아서 영동은 어디를 가서 눈을 떠도 또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사진을 찍어도 이쁘게 나온대요. 그런 것도 다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 국악 또 축제 있죠. 포도축제는 또 얼마나 커요. 옛날에 삼국시대 때 포도대장이 먹던 게 우리 영동포도입니다. 진짜야. 진짜야. 최고의 포도 영동포도 최고의 꽃감 영동 오로지 영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 MBC 충북에서 선택한 젊고 잘생긴 가수입니다. 트로트를 이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진혜성 군 박수로 초대하죠. 어서 오세요. 순간에 물거품이지 흩어진 모래알처럼 부서진 사랑을
가슴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하고 애원하니 못 온 이 사람아 아마늘의 저 별들이 내 마음 알까 시집에 맺어 새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만 별들이 내 마음 알까 시집에 맺어 새들도 내 마음 알까 이 사랑만 눈물 봐 밤하늘에 저 별들이 내 마음 알까 시집에 맺어 새들도 내 마음 알까 이 사랑만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만능.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묻지 마세요. 김성환, 묻지 마세요. 와!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연옴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마세요, 울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 여기까지 왔.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정신
흘러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 마도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성민치 흘러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 마도라 세월아 가지 마도라. 2003년부터 이 꽃감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삭막한 단풍이나 이런 가로수로 되어 있지만 우리 영동구는 어디가나 어디를 돌아가나 전 길이 꽃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나무로. 그래서 우리 실타래가 쭈르르 공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영동 꽃감이 어느 정도고 또 어떤 꽃감인지 자랑도 하시고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래서 새해 복 박새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복. 군수님을 산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박수로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똑같습니다. 아 올해 꽃감이 농사가 어떻게 됐나요? 예, 올해는 전년도보다도 꽃감이 아주 너무나 잘 됐습니다. 기온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고생했어요. 예. 예, 그래요. 근데 오늘 오셨는데 많은 분들에게 우리 영동을 일단 자랑을 하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뵙죠. 우리 영동의 관광객들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아, 우리 영동 군민들보다 더 많이 오셨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곶감 축제를 우리 영동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영동 곶감 맛있죠? 영동 곶감 드시는 분은 장수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동 곶감을 안 드시고 또 안 사가시는 분들은 장수 못해요. 이 곶감이 천식에도 좋고 머리에도 좋고 다 좋아요. 이 곶감이 숙취에도 좋고. 그거 잘 모르시죠? 알아세요? 아, 곶감 많이 사셨구나. 많이 드시고. 예,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충북 MBC에서 한마음 콘서트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 관광객분들이나 군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즐거움을 또 올해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날리시라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꽃감 말고 영동 좀 소개하죠. 예. 꽃감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동은 과일의 고장입니다. 과일의 성지이기도 하고 포도, 배, 자두, 복숭아 없는 과일이 없어요. 겨울철에는 곶감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당도가 좋고 맛있는 것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고 또 일조량 낮에 햇빛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과일이 맛이 아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영동 군민들만 장을 보면 안 되죠. 그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우리 영동의 농축산물을 이용해 주셔서 우리 농가들에게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고맙고 제가 영동 군수로서 정말로 행복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영동군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감 잡았어. 알죠? 감. 감을 제가 잡았어요. 이제 영동 군민들을 위하고 대한민국 군민들에게 입맛이 어땠다는 것을 잘 알고 이제 감을 잡았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매년 좋은 선물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여러분들을 항상 멋지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포도축제, 가을에는 국악축제와 와인축제, 지금 이제 곶감축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열심히 더 준비해서 관광객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잘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다 갔죠, 그죠? 예, 올 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황금 돼지띠해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황금 캐셔가지고 돈 많이 벌으셔서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충청도 오리지널 가수 우연히 그 남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뜨거운 미소마저도 아까갈 수 있다면 널 가질 수 있다면 난 너무 행복할 거야. 어차피 너와 난 만날 수밖에 어차피 너와 난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일 거야. 그 많은 세월을 널 만나려고 이렇게 혼자였나 봐. 오늘 밤 널 감안하지만 남자이었으면 나는 좋겠어. 깊어가는 우리의 사랑 하늘이 맺어준 사랑 한 번 더요. 하늘이 맺어준 네, 계속해서 뜨거운 무대, 천지 개벽하는 무대입니다. 최은혜! 허! 너의 뜻대로 안 되는 이한 세상 이젠 모두 잊어버려 이젠 모두 잊어버려 슬픔도 이별의 아픔도 이젠 모두 그만 잊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살이 세웅지마 세상살이 그고 너는 이 세상 의심
있어요. 우리네 생살이 세용지마 세상살이 흘러오는 이 양세살 생살이 세우지 마 세상살이 흘러오는 이 세상 의심의 섭시다 다 잊어버려 모두 잊어버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모두 잊어버려 이제부터 시작이야 감사합니다. 네. 아니, 재은혜 씨. 네. 1년 만에 뵈는데 네. 여전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네. 게 네. 남편은 이거 알아? 남편 같이 왔어요. 어디 있어요? 있어, 항상 같이 오지. 네? 같이 예. 오셨어요? 예.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지. 근데 아니, 남편이 재은혜 씨의 노래 교실하는 그 은혜를 갚어? 어, 갚지 갚지 아 갚지 예 그래요. 여기 영동에는 왜 왔냐면 꽃감 먹으러 아 우리 신랑 왜냐하면 꽃감 하면 충북 영동 꽃감이 최고예요 그래 그래 깜짝 놀랐네 아 참 파워가 대단하세요 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또 최은혜 씨 그 열정 네 무슨 힘이 있어요. 네. 뭐 먹어서 약 먹어요? 아, 약 먹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의 사랑 먹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최은혜가 가면 그 어디도 같이 오시는 거야.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그래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최은혜 씨 볼 때마다 아 저렇게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어요. 네. 건강하시고 네. 올해 그냥 78세인데 이렇게 젊고 정정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100살까지 하세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살이면 최은혜 씨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려 안 그려 그치? 네, 여러분의 아주 그냥 이거 텐트가 날아갈 정도로 함성과 박수로 또 하나 노래 듣죠 네, 세상이 나를 부른다 하시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자 몸을 세워라 가지 말아라 청춘아 나오 꿈도 많고 아름답던 어린 나이 결혼하고 집안 살림 애들 교육 바쁜 남편 뒷바라지 주름살 만들어 가네요 메마른 나의 가슴 날씬하던 예쁜 몸에 가는 세월 먼 얘기고 지적이고 여린 성품 나도 몰래 변해버려 엄청스러워 말해요 같이 하세요 가정이라 끌려왔어 행복하다 생각했지만 하염없이 속에 남아 있는 세상이 나를 부른다.
보내고 가슴 속에 남아있는 꿈과 정열 불태우자. 세상이 나를 보구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꿈과 정열 불태우자. 세상이 나를 보구나. 자, 여러분, 영동국감이요, 바람도 적당하지, 햇빛도 적당하지,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의 정성. 그래서 우리 영동국감은 물기도 많지 않고 마치맞게 쫀득쫀득한 국감입니다. 많이 사잡수시고, 또 오늘 오신 분들 선물은 전부 영동국감으로 하십시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한만 콘서트가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번에 초대한 가수는요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옛날에 약간 아팠는데 이제 다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박수를 먹고 다 낫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멋진 가수 조승구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세요. 호우!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아서 부표처럼 떠다니는 나의 신세여. 길이 없는 깊은 산 속 헤매이다가 갈 곳 없이 미쳐가는 청춘을 본다. 알 수 없는 영혼이여, 내 영혼이여. 사랑했던 순간들은 어제 같은데 물어보 물어봐도 대답이 없네. 눈물 난다 내 청춘이여. 한가운데 홀로 남아서 부표처럼 떠다니는 나의 신세여. 길이 없는 깊은 산 속 헤매이다가 갈 곳 없이 미쳐가는 청춘을 본다. 내가 보는 눈에 있는 모든 답들은 허공 중에 떠다니다 사라져가고 마음 들고 찾아가는 나들의 인생. 내 청춘이여. 자, 여러분, 영동 꽃감은요, 꽃감 사러 가면 꽃감만 있는 게 아니고 포도도 있고 뭐 사과 뭐 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영동은 과일을 담는 소쿠리.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곧고 무지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영동 군민입니다. 최고의 곡감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곡감같이 달콤한 가수 우리 국민 여러분 영동 곡감을 추석 때나 설 때 연말에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초대한 가수 우리 영동 곡감을 이용해라 가수 이용 박수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그래 믿을 수 없어 애타는 마음이 사랑이야. 내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주는 게 사랑이야. 사랑이야 행복이야. 이렇게 그대로 있는 사랑을 가진 게 행복이야. 눈물 거두지 않을 사랑을 주는 게 행복이야. 언제까지나 항상 떠나지 않는 게 행복이야. 따라가 아니 그건 따라만 믿지 눈물이 하나를 피는 게 이별이야. 하얀 믿음의 꽃이 하나를 지는 게 이별이야. 내 가슴이 온통 무너져 가는 게 이별이야. 그대가 나를 위해 사랑을 가질 것 있다면 언제까지나 순수하는 나라를 그 사랑 보여주어 내 작은 사랑으로 행복을 가질 것 있다면 언제까지나 순수하는 나라를 그 사랑 보여주어 내 믿을 수 없어 애타는 마음이 사랑이야. 내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주는 게 사랑이야. 최고다 이별이 아니 무슨 그것도 따라해. 꽃이 하나도 피는 게 이별이야. 나의 믿음의 꽃이 하나도 지는 게 이별이야. 나의 가슴이 온통 무너져 가는 게 이별이야. 그대가 나를 위해 사랑을 가진 것 있다면 언제 수많은 나라를 그 사랑 보여주어 내 작은 사랑으로 행복을 간직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나 수많은 나라를 그 사랑 보여주어 한 번 더 한 번 더 그대가 나를 위해 사랑을 간직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네, 여러분 이 사람을 이용하십시오. 야, 여기 꽃감 입에다 넣어봤어? 그럼요. 아, 근데 되게 살아 계셔. 영동 꽃감 입에다 넣으면 반은 죽어. 저도 거의 반 죽다시피 지금 밭에 있는 예. 거예요. 꽃감 저기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항상 피하고 연말 연시에 선물을 이걸 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근데 우리 영동은 많이 안 와봤죠? 예, 저 옛날에 충북 영동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 진짜 잘 나갈 때 있잖아요. 막 그냥 옛날에 가수왕 받고 그럴 때 저 매니저가 이제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제 충북 얘기는 안 하고 영동이래. 그래서 이제 영동인 줄 알고 저 강남 영동인 줄 알고요. 그리고 오니까 그냥 막 그냥 한 4시간, 5시간 걸렸어, 그때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멀어? 그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직도 안 왔대. 자다가 일어나 아직도 안 왔대. 이제 그리고 알고 보니까 여기 충북 영동인데, 강남에 그 영동이란 데 있잖아요. 그쪽보다 여기가 살기가 훨씬 좋았고, 노래도 그때 너무너무 잘 됐고, 박수도 그때 무지하게 나왔었어, 그때. 그런 기억이 있어. 여기 있는 분들은 강남의 영동으로 이사 가래도 안 가. 아, 그런가? 여기 좋아요? 와, 서울 사람들 이상해. 집 없는 사람이 65%야.
어, 그래요? 그럼. 어... 그런데 영동은 어. 개도 단독주택에 살아.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우리. 영... 아... 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MBC 충북이 함께한 우리 멋진 콘서트 여기서 마치고요. 또 이 영동 꽃감 그리고 포도 뿐만 아니라 영동에 마크만 붙었다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사랑하시고 또 저 역시 우리 영동의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홍보하겠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시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에 뵙겠습니다. 영동 화이팅! 고마워 당신 사랑해요.